근데 여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빈집이 내 눈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하반기 때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순살 아파트에 모해 네. 또 부동산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올 하반기에 부동산 운기가 좀 어떨지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공수 한번 받아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데 여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5번기를 한번 뽑아보면은 경기에 좀 침체가 굉장히 오래 간다 느낌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빈집이 내 눈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곳에 뭔가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느낌? 뭔가 공사가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느낌, 비어있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지금 부동산 경기 쪽에 인해가지고 장기 침체가 뭐 예견이 되어 있다, 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거와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순살 아파트니 뭐니 철근을 뺐니 뭐 시공을 잘못했니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저번에 이제 잼버리 사태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책임지는 자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후분양, 이제 선분양이잖아요. 후분양이 아니라 이미 돈을 받고 짓는 형태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뭐 배째라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좀 후분양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선분양을 하고 이렇게 지금 뭔가 뭐 임대 아파트라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LH에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뭐 민간인 시행사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면은 뭐 그런 조사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좀 법적으로 좀 강화가 돼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삼풍 백화점 사건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때 이후로 건물들 딱 지었던 아파트들은 진짜 철근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대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이제 아파트 관련 이제 법이 강화되어가지고 딱 직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지금은 법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졌는지, 왜 건설사에서 이런 철근이라든지 기초 자재들, 당연히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기초 자재 값이 올라가서 금전적인 이제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 정도는 지어야지, 그쵸? 이런 말이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지금 이제 집값들이 문제잖아요. 하반기에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1280원, 70원 하다가 지금 1350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긴축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더 다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반기 때 금리랑 환율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악재가 같이 터지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은행 뭐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밸런스가 같이 주저앉아서 맞춰진 거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미국에서는 딱히 그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없고 우리나라 쪽에서만 계속 주저앉는 형태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 그에 따른 금리, 그 다음 이제 가계 부채 이자에 대한 그런 것도 부담도 늘어나서, 특히나 이제 작년 재작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샀던 분들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이제 끝물에 올라타신 영끌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걱정이 돼요. 그분들이 잘 이걸 금리를 유지하고 이자를 잘 꼬박꼬박 낼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지금 점을 치기로는 하반기에 매물이, 경매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우리 하늘도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무탈히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